간지러운 눈을 위한 자연 치유법 5가지. 간지러운 눈을 위한 자연 치유법 5가지. 자연 치유법 이후에도 간지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안과를 찾아가서 빠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자. 눈 알러지는 보통 자극, 건조함, 이물감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눈이 불편한 느낌을 초래한다. 간지러운 눈은 대부분 알러지와 염증에 의해 발생하지만 시각적 자극, 피부 질환, 눈물샘의 변화 등도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산발적이고 심하진 않으며 몇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불편함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눈이 간지러울 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자연 치유법 5가지를 소개한다. 알로에베라 즙. 알로에베라 즙은 눈의 자극을 완화하고 간지러움과 빨간 눈을 가라앉히는 상쾌한 용액이다. 알로에베라는 눈 주위의 순환을 개선해 감염 박테리아와 알러지를 처리한다. 재료 알로에베라 4테이블스푼 물 4분의 1 컵 얼음 4조각 준비 방법 알로에베라와 물, 얼음을 블렌더에 넣고 잘 간다. 사용 방법 차가운 용액이 만들어지면 화장 솜을 적셔 감은 눈 위에 올린다. 10분이 지나면 화장 솜을 뗀다. 눈이 간지러울 때마다 반복하자. 고수시차 이천연 치유법은 소염 성분과 향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감염으로 인한 간지러운 눈 증상 호전에 아주 도움이 된다. 수분 공급 물질이 건조함을 물리치고 눈물 생성을 돕는다. 재료 고수씨 1테이블스푼 물 1 컵 준비 방법 물이 끓으면 고수씨를 넣는다. 차를 식힌 후 씨를 건져낸다. 사용 방법 고수씨 차로 눈을 씻는다. 드로퍼 용기에 이 차를 넣어 양 눈에 각각 두 방울에서 세 방울씩 떨어뜨려도 된다. 간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매일 반복하자. 국화차. 국화의 특별한 소염 파워 덕분에 안과 질환 치료에 있어서 국화는 유명한 재료다. 국화 속의 성분이 눈의 자극을 줄이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게 해서 간지러움을 멈추게 한다. 재료 국화꽃 및 테이블스푼 물 한 컵 준비 방법 물이 끓으면 국화차를 넣는다. 식을 때까지 든다. 차갑게 사용하고 쉽다면 냉장고에 넣어도 좋다. 사용 방법 화장솜을 국화차에 담궈 눈에 바르자. 원한다면 눈에 몇 방울 떨어뜨려도 좋다. 간지러운 증세가 완전히 가실 때까지 사용하자. 로즈워터가 들어간 차가운 우유. 로즈워터와 우유가 함께하는 천연 토닉은 간지러움을 가라앉히고 눈가의 탄탄함을 지켜준다. 재료 찬 우유 4분의 1 컵 로즈워터 1티스푼 준비 방법 찬 우유를 볼에 넣고 로즈워터와 섞는다. 사용 방법 화장솜을 적셔 감은 눈 위에 10분에서 15분간 올리고 있는다. 하루에 두 번 반복한다. 회향 시차. 회향 페넬 씨에는 소염 성분이 있어 건조함과 시각적 자극으로 고생하는 눈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회향 씨 속의 천연 추출물은
열차로 간단히 즐길 수 있으며 간지러움을 즉시 없애준다. 재료 회향시 1테이블스푼 물 한 컵 준비 방법 회향시를 끓는 물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불을 끄고 20분간 식히자. 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사용 방법 화장솜을 차에 적신 뒤 감은 눈 위에 올린다. 15분간 하루에 두 번 사용한다. 눈이 간지럽고 건조한가? 눈이 따끔따끔한가? 위에 자연 치유법을 통해 눈의 자극을 가라앉히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안과를 찾아가 염증 때문인지 안과 질환 때문인지 원인을 밝혀야 한다.